그리고 네 발 달린 짐승의 윤은경 감독님 입장해 주세요. 그리고 잭팟의 최여준 감독님, 김태훈 배우님 입장해 주세요. 네, 그리고 식탐의 최수인 박진아 배우님 입장해 주세요. 감독님은 잭팟의 최여준 감독님과 동일하십니다. 그리고 입주민 전용 헬스장의 김용균 감독님, 장광 송진아 배우님 모시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재활의 감독 배우님께서는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하셨기 때문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딩동 챌린지 감독님과 이제 배우님 이렇게 순으로 인사하고 앉으시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딩동 챌린지 연출한 안상훈입니다. 네, 여기서 귀한 시간 내주셔서 여기까지 와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딩동 챌린지 해율역의 오승희입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딩동 챌린지의 영비 역할을 맡은 장승현입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발 달린 짐승을 연출한 윤경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잭팟과 식탐 연출한 최여준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도 역할 맡은 김태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화 식탐에서 BJ 용용역으로 연기를 한 최수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식탐에서 유라 역을 맡은 배우 박진아입니다. 김용균 대명의 시장 연출한 김용균입니다. 안녕하세요. 입지문 전형 헬스센터에서 경비원 역을 맡았던 장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입주민 전용 헬스장에서 입주민 대표 역할을 맡았던 배우 손진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 드렸고요. 질문 준비하실 동안 제가 먼저 감독님들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화가 이제 테이스트 오브 호러라는 원작 웹툰 원작을 하고 있는데 이 많은 웹툰 원작 중에서도 각 에피소드를 영화화 하시겠다고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딩동 챌린지 감독님부터 먼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평소에 그 음악이랑 이제 춤에 좀 관심이 있고 이렇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공포라는 장르에서도 어떤 음악과 춤을 같이 좀 뭔가 좀 다뤄볼 수 있는 그런 소재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이 에피소드를 이제 해보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네, 네발 달린 짐승 성적이라는 어떤 그 성과와 이제 오컬트 그 장르 제가 좋아하는 장르. 그래서 그걸 좀 접목을 시키면 좀 재밌는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네, 채워준 분. 네. 그 모텔 그 강원도에 어느 이제 일본 으슥한 모텔에서 잭팟을 터뜨린 사람과 또 그것을 노리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얽힌 그 잭팟이 배경적으로 그렇고 소재도 저에게는 매력적이어서. 선택했고 식탐은 이제 이렇게 꼭 이제 요즘 아니죠 꽤 됐죠 사실은 네. BJ 분들 유튜버 분들이 아주 되게 아이들도 되고 싶어하는 선망하는 직종 중에 하나일 정도로 사회적으로 많이 위치도 커졌는데 그들의 이야기를 좀 다뤄보고 싶어서 그리고 먹방 같은 경우도 어떻게 저렇게 먹을 수 있지라는 어떤 궁금증에서 저도 시작한 작품입니다. 네, 김용균 감독님. 네, 저는 그 프라이빗한 헬스장이란 공간 자체에 대한 관심이 좀 생겼고요. 그게 아주 사소한 이유로 비극을 맞이하는 게 좀 블랙 코미디 같이 느껴졌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좀 근육이 없어서 근육질의 공간에서 그 엄청난 무게를 드는 게 사실 저한테 좀 호르벌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걸 한번 표현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안녕,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른쪽 뒤쪽으로 예.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경영 이다원 기자고요. 일단 윤은경 감독님한테 먼저 질문 하나 드리면요. 신인수 배우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는데 신인수 배우를 선택한 이유와 그 네 발 달린 짐승을 꼭 제물로 바쳐야 된다고 꼭 집으셨잖아요. 그렇게 그 설정을 하신 이유도 좀 궁금하고요. 그걸 왜 하필 입시하고 연결을 지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대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여준 감독님한테도 그 BJ 먹방을 관련돼서 최근에 관련된 비슷한 구조의 영화들이 몇 편이 나왔잖아요. 뭐 서치부터 시작해서 그거와 조금 다르게 어떤 결로 가고 싶었는지 방향성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윤은경 감독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네네, 일단은 저 은수 배우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캐릭터가 약간 극단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반전을 좀 잘 소화를 시킬 수 있지 않을까. 되게 순둥순둥한 이런 폭력적인 일을 벌일 것 같지 않은 친구가 어떤 불온한 기운에 의해서 그 반전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효과적으로 이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또 좀 신비로운 구석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 설정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오컬트 같은 경우 지금 재물이 좀 필요한데 제가 어렸을 때 약간 이런 비슷한 괴담을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뭔가 이제 성적을 잘 받으려면 네, 그런 작은 어떤 생물들을 아이들이 그런 장난들을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서 이렇게 각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각색이라기보다 원래 원작도 이게 되게 좀 강렬한 설정이었기 때문에 그게 좀 많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세여준 감독님.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도 이제 영화 서치를 아주 인상 깊게 봤고 지금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그런 컴퓨터 안에 그 인터넷이라는 세상은 이제 더 이상 뭐 가상세계라고만 할 수 없는 실제적인 공간이 되었으니 그런 서치 같은 영화가 나왔을 때 이제 나올 게 나왔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감탄하면서 봤었는데 거기서 영감을 얻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최대한 그 인터넷 속 모니터 속에서 그게 대부분을 좀 끌어가고 싶었고요. 다만 이제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차별점은 사실상 이제 유튜버 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방송에서 보여주는 모습과 다르게 그 모니터 프레임 밖을 벗어난 공간에서는 방이 좀 더 지저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생각보다 되게 강렬한 조명이라든지 우리가 실제로 이제 모니터에 보는 것보다 실제 모습에서의 좀 괴리감이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BJ 중에서 뭐 다른 먹방 BJ 실제 분들을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좀 삐뚤어진 그런 욕망으로 시작된 어떤 그런 먹방 BJ의 한 실제 모습, 실제 방, 실제 그 모니터 밖에서 벗어난 그 모습에 어떤 상당히 방도 지저분하고 그 다음에 몸 같은 상태도 우리가 여기서 책상에서만 보는 모습과 다른 어떤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 실제와 그 가상세계는 지금 아주 긴밀하게 다 있지만 분명한 차이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다음 질문 있으실까요?